영숙입니다. 저희 남자들이 좀 되게 매력있어 하는 우리 네. 고유 이름 영숙. 어서 와요. 와우! 아나운서 아니야, 아나운서? 아, 느낌 있다. 오, 분위기 있어. A 아나운서. 어쨌건 지금 막차 특집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디에, 오. 약간 메탈 느낌 있다. 이게 은하철도라면. 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안녕하세요. 저 녀석 좋아한다, 좋아한다. 왔다. 좋아한다. 아, 네. 여기서부터 제가. 싶다. 이거 진짜 무거워요. 아, 많이 무거운다. 네, 이거 미. 하지만 그녀는 저 녀석의 반바지를 봤다. 자, 들 수 있는 것만 줄게요. 네. 어, 오셨다. 어, 오셨다. 어. 아, 몽골인 빨리 말해주세요. 몽골인 몽골인 누구예요? 몽골인이라고요. 4.0이래요. 4.0, 2.0. 영숙님이네, 영숙님. 네. 야, 되게 옷 잘 어울린다. 차분하고 세련돼 보이셔요. 어, 그죠? 맞아요. 네, 차분하고 세련돼 보이셔. 어, 저분이 왜 홍길꽉 찼지? 어떤 사연? 환영합니다. 오잉. 아, 이거 또 해드려야죠. 어. 해줘. 영숙씨? 빼줘야겠는데. 어, 저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 저 봐. 아,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아, 이걸 풀으면 되나? 요거. 요거를 풀어야 돼. 알려줘. 25. 손이 안 닿아. 여기 올라가야 되나? 네. 네. 아, 역시. 떼줘. 떼주면 안 되나? 그래도 스스로 떼는. 아니, 떼줄 수도 있지만 오, 그냥 와. 마이웨이, 마이웨이. 임무 끝. 반갑습니다. 재밌네. 아, 캐릭터가 어우, 좋네. 어, 네. 재밌어요. 단아하시다, 그지? 어, 되게 단아한. 내가 봤을 때 공부 쪽이야. 공부? 저요? 아.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되게 많아서. 근데 어려 보이는데. 이제 그냥 친구들은 이제 거의 다 시집장가 가고 뭐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더 이상 소개받을 때도 별로 없고요. 소개받으면 그냥 뭐 결혼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더 성사가 잘 안 되고 지치고 포기할 때쯤에 이렇게 딱 인연이 닿아서 네, 이건 진짜 나가서 찾아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인상이나 직업적인 거나 이런 그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좀 직업? 어떤 직업이시길래? 저요? 저 변호사예요. 오, 진짜? 변호사라고요? 와, 야, 이거 드라마에서 쓰는 좀 차갑고 좀 도도하고 아니면 뭐 주장이나 이런 호불호가 막 셀 것 같고 근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왜요? 호불호 진짜 별로 없고 그냥 다 그러려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아, 진짜 이러고. 남성분들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남자랑 좀 봐줄 거예요? 이게 외모요? 외모? 외모는 봐요? 외모는 저는 키, 체격 그런 거 보고 좀 운동 좋아했으면 좋겠고 운동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영철 어깨가 넓었으면 좋겠고 얼굴은 너무 강하고 진하게 생긴 것보다는 좀 강아지 서글서글한 어? 있어요. 지금 퍼피 있습니다. 그런 얼굴? 범생이들이 좋겠네. 근데 또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너무 노잼이 영식이 약간 범생이면서 좀 재밌죠? 있죠. 어, 여기 스펙들이 다 좋으니까. 그러게. 아, 변호 나중에 지역 공개할 때 난리 나겠네요. 이게 무슨 막차 특집이야. 되게 멀쩡하시겠다.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오, 웃는 거에 다들 반하겠다, 진짜. 아유, 우리도 반하지. 다행이다. 성격 좋아 보이시네. 영식이 알아봤네. 일단 밝으시네. 다행이다. 다행이다는 뭐야. 아니, 다 밝아야 좋은 거니까.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제주도 자주 놀러 가고 하면은 네. 펜션 같은 데서, 그러니까 개하나 그런 데서 고기 많이 꽂고 할 거 아니에요? 개하는 이제 제 나이로 가기가 어렵고 저는 아, 혼자 그치. 리조트나 호텔 잡고 자요. 어, 얼마 전에 그 인스타에서 그거 봤는데 30대 누가 게스트하우스에 가면 받는 취급 이랬는데 30대는 아. 그래도 초반이냐 네. 또 중반이냐 후반이냐 딱 양양 게스트하우스인가? 아, 그걸 찍었는데 근처도 못 가요. 32살인가가 거기서 제일 올드한 거예요. 양양 게하는 안 돼. 거기는 거의 20살이야. 거기는 안 돼.
거기 우리 가면 진짜 안 돼요. 야, 돈 벌어서 뭐예요? 금지시켜. 호텔 숙소 가서 잡는데. 경찰 오는 거 같더라고. 그 정도예요? 되게 안타깝다. 갈 데가 없네. 저희 이제 못 가요. 슬프다. 서피 비치는 가봤는데. 순자 씨. 순자 씨. 순자 씨죠. 순자 씨가 보통에는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시면서 순자 같다. 되게 있다, 밝고 느낌 있어. 이쪽으로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오셨다. 대본이 없잖아. 저도 비얘기 하고 오는 건 좀 뭔가 위험해. 네. 이미지가 애기애기한데? 어, 오셨네. 어. 와, 옷을 또 엄청. 그러니까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나 봐. 이게 왜 옷이 저게 왜? 시스루라 눈에 확 들어. 아, 그리고 이제 색깔도 쨍한 원색이고 하니까. 아, 저는 시스루가 조금 자극적이구나. 자극적이란 얘기는 안 했는데. 자극적은 세지 않아? 자극적이란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도 약간 저요? 아까 선생님이 약간 섹시하신 느낌. 어, 세상에. 옷을 이렇게 SEXY. MBTI 저 얘기하고 있었는데. SEXY. 어, 제가 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은 보통 우리가 예체능을 활동이라고 그쵸? 얘기하는데? 모델. 활동을 좀 어디에 좀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말해도 돼요? 정동이랑 이런 음악 거? 쪽 아니야? 네,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고 아, 맞잖아. 딱 봐도 이쪽이 음악하는 사람이야. 어깨랑 청출하인이 일자로 딱 펴져 있잖아. 뭐 경기도 가서 어느 날은 공연을 하고 주말에도 공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중 주말 없이 그냥 정말 악기만 하고 현악기, 살았던 것 같아요. 현악이야. 어. 현악이잖아. 첼로네. 아, 왜냐면 머리 봐. 저쪽에 야. 관련된 분들이 저런 의상을 좋아해요. 아, 그래. 첼리스트네. 얼마짜리예요? 얘요? 네. 얘는 제 메인이고 네. 제 추정으로 한 지금쯤이면 잘 받으면 1억 후반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이거? 비싸요? 아, 그럼 아이 뭐 모르네 이 양반들이. 저게 외제차 와. 어 그럼. 와. 예. 네. 아 순자 씨. 그 저건 누가 사줬어요? 얘는 저 고등학교 때 샀으니까 아빠가 사주셨다. 아, 부모님 지원이지. 그러면은 돈 아름아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일단 제 자본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행사나 공연하고 레슨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첼로값 갚는 거지 부모님한테. 네. 많을 때는 진짜 공연이 많으면 갑자기 훅 들어올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행사가 없으니까 가끔 너무 급하면 엄마 카드 갖고 부모님이 지원을 좀 해주시나 보다. 어려움 없이 자라온 듯한 느낌은 있네요. 네. 그죠? 사랑 많이 네. 받고 아버지가 의사시고 아? 네. 지금 사는 데는요? 서울동이요. 와. 네. 여기는 자가예요? 뭐예요? 엄마 집. 엄마 집. 내 거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 얼굴에 구김살도 하나도 없고. 그런가요? 어, 부럽다. 매일 새로운 ENA.